전나무는 결국 못 구했다. 자 이제 빨리 가자. 몇 도야? 와 영하 49도!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와 어제가 생각난다 어제가 생각나. 어제도 이렇게 해서 결국 죽었지. 아 죽을 뻔했지. 와 어제가 진짜 레전드였는데 레전드. 자 이러면 사슴을 여기다가 말리자. 이래서 옷을 수리할 때 쓰는 거야. 자 이거 버리고 자 창자 두 개 버리면 여기서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고기를 구워야지. 지금 잘 수 있나? 이건 날씨가 변화할 그게 아니다야. 집 안에서는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고기를 3개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굽고 피로 높으니까 잠깐 기다려봐. 이게 순서가 있다니까? 어차피 아침에 움직일 거 아니야. 지금 자면 밤에 깬단 말이야. 왜안 펴지지? 자, 59분이니까 3개 구울 수 있나? 와. 한개 구울 때마다 몇분 남지? 42분. 3개 구울 수 있겠네. 피곤함. 좋아, 좋아, 피곤함. 탈진까지 안 갔어. 자, 가서. 이제 밥 먹는다. 자. 일몰까지 2시간이지? 아직 피곤함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먼저 고기를, 열량 700짜리. 한 2개 먹고. 그럼 2500? 2300? 2300 정도 되네. 여기서 좀 버티는 거. 갈증 피로도하고 이런 게 좀 높아서 갈증도 높네. 갈증도 먹겠습니다. 지난번에 물통 구하지 않았나? 그래 나 물통 구했었다. 근데 그 물통이 왜 어디 갔어? 그 물통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그거 그냥 물통 내가 안 갖고 왔구나 그때. 오 6호. 잠깐만. 지금 스웨터 나왔거든. 스웨터 나왔는데 지금 입고 있는 스웨터랑 뭐가 다른지. 똑같네. 네 똑같습니다. 쓰리 같은 거. 이거 수리해야겠다. 바지 좀 청바지 말고 다른 거 없나? 방한 바지 뭐 이런 거. 별로가 아니라 저거 소리 필요가 없는 거야. 68% 벌써 54% 벌써 57% 이거를 이제 수리 재활용하려면 늑대 가죽하고 말린 내장 있어야 되고 그건 저쪽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수리하려면 사슴 가죽하고 말린 내장이 필요합니다. 헤헤헤헤 사 3만 1007번째 고맙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리고 있는 거야. 열심히 말리고 있지. 자자. 총 잘 시간은 10시간. 자, 이 정도로 자면 상태 아주 좋아집니다. 예. 갈증만 지금 높아지고 상태 아주 좋아졌거든. 자, 한 잔 마셔주고. 자, 이제 섬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시간 계산 딱 좋아.
자, 이제 배고픔도 해결됐으니까 고기? 아 맞다. 어 저거 아니구나. 어 고기를 이렇게 생존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니네 한번 나중에 해봐. 진짜 얼토당토하는 걸로 죽는다니까. 지금은 옷을 잘 구해가지고 옷을 잘 만들어서 수제 옷이 확실히 이게 좀 오래 버티네. 수제 옷을 들고 있어야 늑대한테 물렸을 때 뭐 출혈이 있다거나 이런 게 좀 없네. 저 중간 섬에 집이 있나? 섬 가지 말고 고속도로 길 위로 가보라고? 훈수를 임마 니네가 다 해도. 야 여기 먹을 거 왜 이렇게 많니? 와 열량 예상치한 50분의 열량 소비량 208. 뭐지? 이걸 왜 하냐면 또 말려야 됩니다. 어, 내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58분 만에 지금 안개에다가 눈보라야. 영화가 지금 토탈에서 40도 가까이 되고 물이 부족하니까 물 좀 만들자. 어, 안개. 이건 눈보라보다도 안개가 무서운 거지. 자, 여러분들 열화 같은 성원이 뭐 집 뒤에서 이런 바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바람을 막을 수 있어. 거짓말 아니라. 자, 눈을 녹이고 바로 먹으면 안 됩니다. 눈을 녹이고 물을 데워야 돼. 5분당 2리터, 4리터. 20분이지? 그럼 된다. 38분 남았으니까. 어, 도끼 수리해야 돼. 이제 전나무 구하러 와야 됩니다. 이왕 불이 있는 거. 우와. 17분 남았지? 고기 두 개 구울 수 있겠다. 세 개는 못 구울 것 같은데? 어우, 소리 봐. 세 개 구울 수 있나? 어, 구웠어. 자, 물을 먹자. 2리터의 물을 만들었어. 자, 물을 먹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불이 가장 중요하지. 배고픔. 도끼! 아, 신이시여! 신이시여! 와, 진짜 죽을 한 법은 없네. 도끼 착살났는데. 자, 여기 사슴. 가죽을 또. 이러면 두 번. 와, 괜찮은데. 이거 오래 살겠어. 오늘 왜 이렇게 좋지? 여기가 파밍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전나무 하나만 더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서랍 같은 거 없나? 어, 서랍 같은 거 없네. 여기다가 도끼 하나 버려놓고 가겠습니다. 아, 도끼를 그냥 가져가자. 아, 근데 무게 때문에. 도끼 몇 퍼센트지? 90%짜리. 이거 하나 버리고. 어... 도끼 90%짜리 얼마나 말랐지? 14%나 말랐네. 가자. 수리하려면 전나무가 필요한데 전나무가 없어. 어, 맑아졌다. 자, 고속도로를 뭐 아까 개말대로 일단은 길을 정어 뭐 익혀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따라서 한 바퀴 쭉 돌았다가 어... 갔다 오는 걸로. 저기 중간에도 길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저 중간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전나무도 있어야 되고. 이거 전나무? 아씨. 어, 허브나 3만 1000 8번째 고맙다. 야 이거
아, 역시 해안 고속도로가 답이었어. 근데 여기서도 다 파밍하고 한 100일 정도, 한 50일 정도 지나면 50일도 안 가. 오늘 총 20일째 3시간 6분 생존하고 있는데, 또 생존하다 보면 여기 것도 다 파밍해 먹고, 이제 또 파밍할 거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말고 하나 더 있는 지역 어디니? 미스테리 호수 지역, 거기 파밍 대충 다 했고. 근데 거기도 남겨둔 게 있어. 글가야 3만 1,009번째 고맙다. 계곡이라고? 기쁨의 계곡. 여기도 다 파먹으면 거기로 가야지 뭐. 또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피로도 또급 올라가대? 그러니까 얘가 이동 경로의 그 고저에 따라서도 피로도가 다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아, 향나무입니다. 부드러운이라고 앞에 접두가 붙으면 무조건 향나무네. 그럼 단단한이라고 해야지 전나무인가? 저기가 늑대고 저기가 낚시할 수 있는 낚시터인데 나 낚시는 다시는 안할 거야. 내가 항상 낚시를 할 때마다 뭔가 문제가 생겼었어. 뭔 놈의 낚시만 하면 항상 돌아갈 때눈 보라고. 자동차다. 와, 이게 웬 스텔라가 여기. 탈수 있다. 총알. 예아! 신문지 묶음이니까 잠깐만. 여기서 추위를 피할 수 있겠네. 온도 얼마지? 아, 근데 차 안이라도 온도가 11도네. 대신에 바람이 안 부니까 여기서 잘 수는 없어. 아이템만 파밍할 수 있어. 그러면 불쏘시개를 일단 좀몇 개만 못 만드네. 이걸로 불쏘시개를 만들고, 이걸 이제 찢어서 불쏘시개 4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묶음은 4개를 만들 수 있고, 신문지 한 장은 2개인가 만들 수 있을걸? 6호는 나중에 들고 가는 걸로. 뒤쪽은 없나? 여기 있으면 쟤네들 공격도 막을 수 있나? 일단 늑대는 멀리 있습니다. 늑대가, 내가 항상 그랬지? 늑대가 멀리 있을 땐 저렇게 짖고, 가까이 있을 때 월월월월월월 이렇게 짖는다고. 전나무를 어디 가서 구한단 말인가? 전나무는 주로 산에 있고, 이런 길거리는 다 향나무던데? 아, 트렁크에 아가씨가 있다고? 단단한! 맞네! 전나무네! 접두가 만약에 단단한으로 붙어 있으면, 전나무네. 트렁크에 아가씨 있다고? 이뻐? 잠겨있으면 뜯으면 된다. 뭘로? 빠르로. 등유 걱정은 없겠다, 야. 자, 일단은 갖고 가지 않겠습니다. 외투조끼! 별, 둘, 넷, 다섯 개. 아! 이거지, 난 이게 필요한 거지. 잠깐만, 외투가 만약에 쫓기면, 아, 이거네. 방수 효과. 잠깐, 일단 한번 수리 한번 해보자. 아니, 안 추울 때는 내구도를 아끼기 위해서 이걸 입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이것도 수리. 조수석 서랍? 잠깐만. 됐고, 바느질 도구도 좀 찾아야겠다, 야. 0.7도 내려가고, 이거는 좀 아껴놓자. 늑대 모피 코트는 멀리 갈때 입으면 될것 같아. 일단 무게가 너무 크니까. 아, 서랍이 있구나. 글로브 박스가. 일단 가져가, 조명탄 가져갑니다. 오케이. 조명탄 무조건 필요합니다. 앞에 보니터 열린다고? 배터리. 이거 나중에 업데이트한 때 쓰는 건가? 배터리가 왜 있지? 일단 이거는 내가 뒤졌다는 거 표시를 내기 위해서. 안개다. 못 가. 안개 있으면. 예, 안개 있으면 못 갑니다. 아니야, 나 남자잖아?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그래, 가자!
무시 그래 곰나노. 나 홍방장이야. 온도 얼마지? 온도 13도에 바람은 -4도. 전나무는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있었다고 기억만 해놓고 지금은 캐지 않겠어요. 피로도, 배고픔. 가져가자. 일단 아 가져가자. 불을 펴. 불을 피면 성냥 말고 종이 성냥 하나 해보자. 그리고 향나무 보조연료를 등유 써. 등유 쓰고. 자 이래야지. 옷 갈아입자. 잠깐만 물 한 잔 먹고 고기 하나 먹고 열량을 올려야 돼. 하나 더 먹어. 800, 700짜리지? 무게도 줄면서. 자 무게 29.26입니다 그 전나무를 45분 걸려. 자 45분에 전나무 됐습니다. 이제 수리를 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다시 호수변 못 가냐고? 아니 갈 수 있을걸? 한 번 왔다고 해가지고 거기 못 가는 게 말이 돼? 아 육포 안 챙겨도 돼. 지금 먹을 거 많아. 저걸 만약 챙기면 챙기는 순간 내구도 떨어집니다. 내가 손을 대는 그 순간부터 내구도는 계속 떨어져. 집에 갖다 놓으면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내구도는 떨어진다. 여기 이정표 하나 있다. 곰! 목숨이 아깝나. 목숨이 아까워. 30kg가 넘는. 나 봤다. 30kg가 넘. 곰가죽바지. 그래 곰가죽바지. 전설아 고맙다.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자! 안 돼! 안 돼! 죽었어, 나. 나 죽었나? 건강상태! 빨리 출혈! 집까지 돌아갈 수 있어? 불 피워 빨리 전나무 써, 전나무 써. 와, 좋댔다. 전나무 2개, 향나무 3개. 씨발, 진짜. 뭐 해야 돼. 자야 돼. 어디 있어. 나 죽어요. 아, 내가 어디 있어. 내 침낭 안 갖고 왔나, 설마? 아, 여기 있다. 침낭. 잠깐만, 100%에 7시간. 배고픔과, 갈증이 좀 있지만, 그럼 배고픔 갈증은 미리 처리해. 육포 먹어, 그냥, 육포. 아, 이거 먹어. 갈증 미리 처리하고 존나 자. 7퍼. 7시간이지. 6시간? 6시간 산다. 와, 한 방에 그냥 끝나네, 한 방에. 몇 퍼야? 28퍼. 침낭 가지고 빨리 돌아가. 와, 살았어. 아, 살았어. 하필 또 일어났는데. 14도에 7도야. 옷 갈아입어. 지금 내구도 작살났어. 4퍼, 와, 4퍼가 뭐냐. 가자. 이거 또 뭐야?
에이 젠장! 가는 날이 장날이다. 와, 난 머리 맞추면 한 방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머리를 맞췄는데 한 방이 아니야. 그리고 한 방 맞추면 이게 재장전 시간이 있어가지고 와 살았어도 8%로 살다니. 와, 당분간 저기서 짱박해서 나오지 말자. 저거 나오면 죽는다 난. 저게 상태가 만약에 내가 100%가 아니었으면 무조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몸 상태가 90% 상태에서 물렸다 그럼 끝이야. 근데 100% 상태에서 고마한테 공격당하니까 8%가 남는 거야. 그럼 계산해보자. 92%로 갔으면 죽었어. 아, 곰플레어 앞에 던져놓으면 안, 그리고 머리 세 방이라고? 그래, 다음에는 플레어를 이용하도록 하자. 지금은 이 전나무? 전나무네. 근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저쪽 집에서 들어온 이건 향나무지. 세 개. 늑대 가죽을 갖다가 얼려 나가지고, 아 저기 말려 나가지고 한 지금으로부터 한 4일 정도만 더 뻗탱기다가 가서 하면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리매치 가야겠다. 와, 공략법을 모르고 그냥 뭐야? 아 이거 아니네. 성냥인 줄 알았는데. 와, 곰이 진짜 세구나. 이거 아까는 그럼 진짜 운 좋은 거잖아. 몸 상태 100% 때 가서.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늑대한테 한번 물리면 이젠 정말 돌이킬 수 없다. 몸 상태 28%야. 이번에 한번 물리면 끝이야. 조명탄이 하나 있으니까 조명탄을 항상 들고 다니자. 언제 곰한테 곰하고 맞닥뜨릴지 모르니까. 근데 저 곰은 이미 한 발 맞은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두 발에 죽는 곰이 있다면 저 곰이야. 어? 내 적재소. 뭐야, 아, 건물. 여기 있네. 넘어왔구나, 넘어. 와, 진짜. 곰 머리 맞으면 하루 지나면 죽는다고? 그래? 23% 건조됨. 일단 몸 상태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 추위도 괜찮고. 갈증이 좀 심하긴 한데. 불을 좀 피워야겠네. 별 4개. 물을 만들고 자자. 아, 뭘 하나 부실 수 있겠다, 야. 저거 책장 하나 부시고, 선반 하나 부시고, 1시간 30분에 37. 아, 잠깐만. 됐어. 내구력도 지금 안 좋아서. 자기 전에 물 좀 끓이고 오겠습니다. 어! 왜! 왜 이걸 켰어! 왜! 왜! 아, 단축키를 내가 잘못해가지고, 엄마, 어떡해. 이미 로드 안 돼, 임마. 아, 바람 못. 아, 이런 망테크가 있나. 에이, 진짜. 이제 곧 만나면 난 끝났다고 봐야 돼. 2리터 녹여. 아, 시간을 돌리고 싶다. 지금 이 건강 상태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끝납니다.